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코앞으로 다가온 캠핑카의 미래인 전기 캠핑카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캠핑카 전시회인 카라반 살롱에서 공개됐던 르노에서 만든 히피캐비어 호텔과 크나우스에서 만든 이파워 드라이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세계 1위 캠핑카 회사인 북미의 토르에서 북미 최대 캠핑카 전시회인 플로리다 RV 슈퍼쇼에서 공개한 토르 비전 비이클이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양산형 차량이 아닌 컨셉카인데요. 컨셉카긴 하지만 승용차 시장이 이제 전기차의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캠핑카의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세계 1위 캠핑카 회사에서 공개한 전기 캠핑카는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토르에서는 이 차량을 The Future of Motorized RV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RV는 Recreational Vehicle, 전 세계적으로 캠핑카를 부르는 용어고 RV은 캠핑카를 타고 여행과 캠핑 등을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대략 전동 캠핑카 생활의 미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토르는 비전 비이클에 대해 개발 중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차량은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멀리까지 모험할 수 있도록 최신 EV 및 디지털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토르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토르에서 발표한 비전 비이클의 주행 가는 거리는 300마일, 즉 480km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크나우스 차량은 35kW의 배터리에 90km의 주행 가는 거리였고 이번 플로리다 RV 슈퍼쇼에서 또 하나의 북미 시장의 강자 위네바고가 토르 비전 비이클보다 하루 먼저 발표한 전기 캠핑카 컨셉트카가 86kW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125마일, 200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발표한 것과 비교한다면 480km는 상당한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앞선 크나우스와 위네바고의 차량들은 배터리 용량을 표시한 것에 반해 토르는 대용량 배터리팩과 통합 연료전지를 적용한다고만 해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드는데요.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에서 아예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으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토르에서는 비전 비이클의 파워 매니지먼트와 충전과 관련해서도 영상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행을 하는 도중 어디서든지 차량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충전소까지는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요. 충전을 하는 동안에는 근처 여행지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주고 완충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해 보이는 것들이라서 이 차량이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르에서는 비전 비이클을 디지털 하우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하우스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는 차량의 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없이 매끈하게 처리하고 태양광 판넬로 꽉 채워놓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비전 비이클은 음성인식 기능을 지원하고요. 차량의 모든 정보를 차량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들로 확인할 수 있고 차량에 설치된 장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문을 가리는 것도 가능하고 실내 조명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르에서 디지털 콕핏이라고 부르는 운전석 쪽 부근은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계기판과 가운데 터치 스크린이 인상적이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상시 후방 카메라가 보여지는 룸미러 또한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주듯이 운전자가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걸로 봐서 자율주행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르에서 영상과 매체들을 통해 설명한 전기 캠핑카 컨셉트카인 비전 비이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발표한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었는데요. 제가 전기 캠핑카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르에서 발표한 비전 비이클 외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네바고에서도 All Electric Zero Emission Motorhome이라는 전기 캠핑카 컨셉트카를 발표했는데요. 살펴보면 두 차량 모두 포드의 트렌지 차량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 두 회사와 포드 간에 실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전기 캠핑카 시대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위네바고의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후반에 이 차량에 대한 타임라인의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면 우리가 언제쯤 양산형 전기 캠핑카를 만나볼 수 있을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벤 차량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캠핑카 회사에서도 양산형 전기 캠핑카 제작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기 캠핑카의 시대를 기다리는 이유는 현재 배기가스 인증 문제로 인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세계 유명 제작사들의 캠핑카를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제작사에서 만들어내는 더 높은 완성도의 차량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양산형 전기 캠핑카의 리뷰를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부부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해외 차량이나 컨셉트카 등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